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혹시 조지아에서 한달 살기나 또는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동차 구입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엔진 이상인 줄 알고 차를 정비했었는데 엔진 이상인 부분보다는 미션, 트랜스미션 부분이 계속 소리도 있고 또 껄떡껄떡하거나 또는 뭐 주춤주춤 치식 소리가 나서 점검을 왔습니다. 조지아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부품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로 새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사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품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차를 새 정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분해를 하고 부품들을 다 분해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품이 필요하게 되면 그 일부 부품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부품으로 인해서 고장들도 많아서 가능하면 정품 위주, 그러니까 세컨드리라고 하죠. 고장난 차에서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제 차의 경우도 지금 이와 같이 트랜스미션을 전부 분해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조지아는 자동차 세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세, 자동차 보유세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약 70날이 한 3만 원이 채안 되겠네요. 2만 5천 원 정도의 등록세를 내면 누구든지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증이나 아이디 카드, 그러니까 거주증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지만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주증이 가진 사람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인 저지만 제가 거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증을 쓴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보증을 쓰게 되면 바로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미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수리해서 타보기도 했고 뭐 BMW, 그다음에 벤츠, ML, GL, X5, X3, 그다음에 뭐 링컨 컨티넨탈, 토요타, 혼다 다양한 차들을 구입을 해서 타봤습니다. 그 결과 연식 대비해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미국 차가 가장 좋았습니다. 뭐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 차나 일본 차나 한국 차나 큰 대동소이하고요. 다 잔고장 있고 대신 가성비 면에서 연식 대비 가격은 미국 차가 제일 좋습니다. 일본 차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수리하고 있는 이 미션은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청소만 깨끗이하고 다시 조립을 분해를 했던 걸 다시 조립했습니다. 비용이 약한 1000나리,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뭐한 38만 원 정도 공임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일, 엔진 오일도 제가 이번에 또 새로 싹 바꿨습니다. 그게 한 180나리, 그러니까 160나리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미션 오일, 전체 다싹 필터랑 갈아서 16만 원 정도, 요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의 경우는 사실 부품이 만약 고장 나면 그 중고 부품을 사러 중고 부품들이 있는 매장들을 또 찾아다녀야 됩니다. 정식 매장이 아니고 조지아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차를 수리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대파된 차들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그 차들을 부품을 띄어내서 부품 판매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품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구입해야 돼서 자동차 수리를 한다는 게 조지아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컴퓨터 관련된 부품 쪽에만 기술력이 좀 떨어지지 나머지 판금, 도장,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분해, 조립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수리를 맡기고 며칠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리를 받는 저 수리를 하는 거를 지켜보고 또 부품을 사오고 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이용하는 건 택시를 이용하게 됐는데요. 조지아에서 택시 기본 요금은
1,000원이 채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그 대신 조심해야 될건 조지아에도 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메타, 그러니까 미터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 있는 차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 택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볼트 또는 얀덱스 이 앱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가는 방향을 찍으면 거기에 비 얼마인지 요금이 다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딱 내기만 하고 뭐 괜찮으면 팁을 뭐 일일날이 더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 부품들 아저씨가 뜯어서 보시면서 상태가 아주 좋다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아주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유세는 법인의 경우에만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뭐 크게 많이 내진 않습니다. 1년에 뭐 차종과 연식과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40불 정도 법인에서 3,40불에서 100불 미만으로 보유세를 냅니다. 개인은 전혀 보유세가 없습니다. 유죄 때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1,200원이 넘었습니다. 1,200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시내에 혹시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시티파크 즉 주차 티빌리시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예전에는 1년치를 내고 다 1년 동안 50나리 정도를 내면 약 한 2만원 정도를 내면 1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에 모두 무료였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약간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약 1나리 그러니까 약 370원, 380원 정도를 1시간에 내고 그 대신 그 시티 파크 그 웹을 티빌리시에서 운영하는 티빌리시 파크라는 웹을 이용해서 주차하고 주차 요금을 내게 됩니다. 안 냈을 때는 벌금이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또는 견인당할 수 있습니다. 견인당하게 되면 한 조지아 돈으로 뭐 주차요금하고 같이 따로 나오지만 한 70날 이상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저씨께서 싹 지금 기름으로 전부 지금 에어도 빼내고 안에 있는 거를 깨끗이 저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벌금은 10날이 속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0날이 그 다음에 차선 위반을 했을 경우엔 20나리 요렇게 지금은 약 370원에서 380원 합니다. 1나리다 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10나리라 그러면 4,000원 50나리라 그러면 2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나갈 때 추월을 할 때 점선 부분은 추월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하얀색 노란색이 아니라 중앙선이 흰색인데 점선 부분은 추월할 수 있고 실선에서 추월하면 딱지를 꽂습니다. 조지아도 함정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선에서 나가게 되면 딱지를 꽂습니다. 점선에서 나갈 경우에도 깜빡이를 안 끼게 되면 역시 또 딱지를 꽂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택시 타고 또 이동을 했는데 저 부품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미션과 아마 차량 대우를 기아를 연결해주는 축을 연결해주는 부품 같은데요. 저게 혹시 이상 있나 해서 컴퓨터 체크를 한 뒤에 저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품을 가지고 새 부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절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런 절삭기를 가지고 절단을 깨끗이 해서 그 안에 부품들을 다 점검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다시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바꾸고 아닌 경우에는 다시 싹 청소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다행히 제 부품은 또 이상이 없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고 물에 넣어서 혹시 용접 부분에 새는 부분이 있나 에어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해서 또 기술자에게 다시 이동을 해서 갖다주고 차를 잘 수리를 마치고 지금 한 이틀째 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지아에서 공업사를 찾아갈 때 대형 공업사들도 있지만 참 문제가 부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일일이 본인이 사서 가져와야 됩니다. 한국처럼 한국의 자동차 부품과
기술자 모든 게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품은 부품 사오고 별도로 또 다른 게 부족하면 또 부족한 거 또 사오고 그래서 기술자는 단순 조립만 하고 공임만 받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공임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더 쌀 수 있겠습니다. 내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에서 보험이 가능한 곳을 가면 처리는 해주지만 또 그거에 맞춰서 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붙습니다. 시내에서 뭐 렌트카 이제 싼 렌트카들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싼 렌트카들은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험이 들어 있는 차량을 렌트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조자도 최근에 들어서 배달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뭐 월트라든지 글로보, 웨이단에 이런 앱들을 통해서 배달 음식, 다양한 종류의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을 수 있고요. 또한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도 한국처럼 뭐 물, 뭐 식자재 이런 것도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해를 해서 저렇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뜯어내서 내부에 또 혹시 이상이 있는지 부품이 혹시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열이 됐는지 또는 파손됐는지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택시는 제가 볼트와 얀덱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얀덱스가 요금이 더 쌉니다. 그리고 얀덱스가 차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웹을 이용할 시에 얀덱스를 보다 더 추천드립니다. 다만 얀덱스보다는 볼트 차들이 좀 더 깨끗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장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티빌리시 시내를 이용한다면 얀덱스 웹들이 얀덱스에 있는 차들이 바로 더 빠른 시간에 오고 비용은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14일 오늘서부터 조지아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시내 대중교통을 9월 4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뭐 클럽이니 모든 호프집 이런 데 다 11시면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이시설 다 중단됐고요. 외부에서도 5명 이상은 꼭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오늘 지금 계속 5천 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강력한 조치를 할지 안 할지 뭐 모르겠지만 지금 9월 1일서부터 1차나 2차 백신 접종자 또는 70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들만 식당, 마트, 사람들의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그 지참자들만 입장을 시키겠다. 이런 걸 현재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상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이 사실상 거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전에는 거주증, 즉 ID 카드가 있어야만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외국 국적자도 누구나 백신을 신청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화이자, 물론 이제 중국 백신도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를 신청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티빌리시, 바투미 이런 세 군데 정도에서 현재 외국인들에게도 백신을 놔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지아에서는 무조건 그냥 조지아 사람들은 백신 맞으러 가면 누구나 백신을 놔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뭐 다른 내용들로 또 준비를 더 해보는데요. 혹시라도 자동차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조지아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제 차 부품이 이제 다 절단하고 다 클린을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지금 용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용접을 깨끗이 또 용접을 한 뒤에 그걸 가스가 새나 물이 새나 안 새나 또 이 오일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니까 부품을 지금
다시 또그 압력을 또 측정을 합니다. 이게 자동차를 고치다 보면 이 분해한 거를 다시 사람들이 과연 조립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생기는데 늘 보면 자동차를 깨끗하게 잘 수리를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수리를 하고 제 미션을 수리했던 기술자 역시 나중에 다 엔진 체크, 그다음에 저 컴퓨터 체크, 그다음에 시운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상태가 제가 처음 끌고 다녔던 것보다 지금도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주로 이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차가 잘안 팔립니다, 사실. 많은 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인이 여기 와서 차를 산다면, 만 불에서 만 2, 3천 불 내에 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myautoge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차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차주와 직접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루스탑이라는 여기서 약 30분 정도 외곽으로 나가면 티빌리시에서 30분 거리에 엄청나게 큰 중고 자동차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조지아인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아르메니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를 보고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형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고차를 팔라 그러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판매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 이전도 가능합니다. 조지아의 번호판 등기 이전은 뭐 거의 뭐 30분 내외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지만 거의 토요일은 늦게까지도 다 자동차 등기 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차를 구입해 본 거로 봤을 때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들이 갖고 있는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 수리를 해서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각자 본인들이 타던 차들을 수리를 해서 타다가 파는 경우 그 차를 사는 게더 보장도 작았고 차는 것도 차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그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